아프리카 TV에서 활동 중인 유명 BJ 철구가 TV조선에 우리 이혼했어요 제작진으로부터 최근 출연 제의를 받았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TV조선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는 한때는 서로가 전부였지만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이혼 부부가 다시 만나 한 집에서 생활하며 부부관계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프로그램이죠. 유튜버 최고기와 육개님이 출연해서 이목을 끌기도 했었던 우리 이혼했어요는 지난 8일 시즌2로 돌아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 중입니다. 그런데 BJ 철구가 해당 제작진으로부터 최근 출연 제의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15일 BJ 김성태는 자신의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진행하며 BJ 철구와 대화를 나눴죠. 철구는 이날 김성태에게 내가 오늘 한 TV 프로그램 작가님한테 전화를 받았다. 어딘지 아냐? 너 우리 이혼했어요 아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성태는 실수하며 내가 그 프로그램은 잘 모르는데 제목이 왜 이러냐? 라고 말했는데요. 철구는 그래서 나는 외질에 나가면 저도 나갈 테니까 그쪽에다 섭외해달라고 말했다라며 외질에가 출연하면 자신도 출연하겠다고 조건부로 수락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앞서 철구와 외지레는 지난해 5월 합의 이혼 소식을 알렸었죠. 이 과정에서 철구는 외지레가 다른 남성 BJ와 불륜을 저질러 외지레를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외지레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철구가 성매매와 도박을 했다며 폭로전을 이어갔었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3개월간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고 재산 분할 및 서류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결혼 7년 만에 협의 이혼한 두 사람에게는 딸 연지가 있으며 연지의 양육권은 철구가 갖고 있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들려온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아프리카 모르는 사람도 철구 외질에는 다 알지 않나? 레전드 방송 각인데? 철구 감성이 TV용은 아닌데 걱정된다. 돈 냄새 폴폴 나는데 과연 안 나갈까?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